이 백색 장미가 조명을 받아 무대에 오르면 갑자기 열정적인 빨간색 장미로 막 피어오른다.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지 않아요? 평소에는 갸냘픈 모습이다가 무대에만 오르면 마구 열정을 악기에 쏟아내는 마력의 소유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재능, 이런 극찬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다고. 네. 네. 15살 때 정명훈 선생님께서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에게 하늘에서 내린 재능이라는 극찬을 했죠. 어릴 적부터 바이올리니스트가 꿈이었다. 고민이 되신, 오, X. X. 그럼 꿈이 뭐셨어요? 아니, 사실 근데 바이올리니스트가 꿈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너무 이제 좋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게 된 길이었고, 진짜 어렸을 때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뭐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처럼 나이팅게일? 그, 네, 간호하고 네. 하는 그런 모습이, 봉사하는 모습이 네.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커서 간호사가 저런 애 되게 훌륭한 사람들 치유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한 적도 있었고, 악기는 이제 동화로 접했던 동화. 하프랑 뭐 플루트 같은 되게 신비한 소리 특히 자켄 루빈스토크에서 네. 그 오디오 테이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그 마법의 하프가 나오잖아요. 그 소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하프를 한번 해봐야겠나 그런 꿈이 있었어요. 한수진은 도시 생활이 제일 편하다. 네, 이게 당연히 편리한 점들이 많죠. 네. 전시회를 가고 싶다든지 아니면 좋은 음악회를 보고 싶다든지 그러면 너무 이제 초이스가 많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영국 처음 네 맞아요. 아일랜드만에서 네. 시간을 보냈을 때 그때 자연과 함께 매일 같이 함께 한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뭐한 새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 그럼 그때 깨고 저도 함께 그 사람 같은 똑같은 소리 한번 흉내내보고 또 나가서 바닷가에서 뛰놀고 그렇죠. 바닷가, 바다들도 모든 무드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집 앞에 나가다가 고슴도치라도 만나면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어머, 고슴도치를 만나면? 동화인데요, 완전히. 그래서 너무너무 예, 좋아서 제 아이들은 그게 다 그런 곳은 없겠지만 그게 다 섞여있는 그런 몇 년 계셨어요? 그 자연 그 속의 생활? 그는 3년 반 있었어요. 그 후에 이제 도시 런던으로 이사 가서 처음에 되게 척박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모로 그냥 그러니까 그 섬의 생활도 적응이 됐고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바다도 못 보고 더 이상 이제 친구들도 못 보고 하니까 네. 특별한 슬럼프나 어려움 없이 평탄했다. 어떠세요? 어, 아주 단호한 X가 나왔습니다. 지금 좀 슬럼프는 사실 콩쿨 하고 나서 생겼어요. 그렇게 좋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가 네,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는 그냥 늘 즐겁게 하고 그냥 고민들은 살짝씩 있었지만 근데 콩쿨을 하고 나니까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느껴지고 뭔가 그 기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이제 그 부담이 하나씩 쌓여가게 하는 그런 이 시츄에이션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처음 하는 곡을 이제 정말 잘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저는 그냥 진짜 레슨 받으려고 곡 하나 새로 해서 들고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와 있고 지켜보느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조금씩 부담이 쌓여가면서 슬럼프로 조금씩 빠졌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 슬럼프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너무 참 감사했던 이제 두 사건이 생각나는데 한 사건은 이제 이브 기틀스 그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께서 이제 제 연주를 미리 이제 보셨고 만나 뵙게 됐을 때 이제 힘들게 가서 뭔가 이제 하나라도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그거 붙잡고 좀 연습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갔었는데 연주를 끝나자마자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이렇게 계속 숙이고 계셔서
내가 뭐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안 드시는지 네. 뭐 아니면 돈데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긴장하면서 계속 기다렸는데 고개를 딱 드시는 순간 계속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네. 계속 눈물 흘리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진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계셨는데 오늘 네 음악을 들으면서 나는 희망을 얻었다고 인생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를 느꼈다고 하시면서 너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메신저가 돼서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고 엄청 강력한 사명감을 이렇게 맞아요. 비전을 제시해 주셨네. 인생을 맞아요. 살면서 네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맞아요. 그래서 크게 놀랐고 일단 왜냐면 제 자신이 그때 슬럼프에 빠져 그러니까. 있어서 똑같은 상황이었어 마음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어떻게 보면 구원이 필요했던 사람인데 네. 근데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역으로 그게 저를 또 그 슬럼프 속에서 이렇게 건져주게 된 그런 사건이었어요. 연주를 잘하려면 이론과 역사 공부가 필수라고 생각한다. 와우. 아, 왜 그럴까요? 아니 역사라는 게 음악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문학적으로 왜냐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 사회적인 그런 이제 이슈나 아니면 하프닝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곡가 인생에서 어떤 곡을 썼을 때 어떤 일들이 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일어났는지 뭐 어떤 그런 시기를 거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도 알아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크게 볼 수 있고 조금 더 많은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론적인 것도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아, 이론을 내가 해야지 이게 뭔가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이 큰 거를 그렇죠. 이제 몰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음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세세한 것까지 디테일을 다 잘 봐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은 있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공부했던 이론이랑 제가 원하는 감정선이랑 마취를 시키기가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론은 이론대로 다 알겠고 이제 감정은 감정대로 이제 나오고 근데 이 물질을 어떻게 그럼 외워야 할까? 근데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바로바로 이렇게 마취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이론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 딱딱함 안에서 사실 그게 프레임이 될 때 그 프레임 안에 색채를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색채는 어떻게, 감정. 그렇죠. 감정의 색채를. 이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은 스케치, 그러니까 그 아웃라인을 그리는 게 되는 거고 그 안에 색채가 제 감정선인 것 같아요. 그거를 정말 뭔가를 찾아보고 싶은 그리고 마취를 해보고 싶은 그 마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감을 조금씩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크리진에게 모차르트의 음악은 완벽한 음악이다. 아주 행복하게. 아, 저도 아주 행복하게. 바이올린을 하기 전에도 이미 모차르트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그 살츠버그에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 그 모차르트 박물관에서 그 왁스 피거를 보고 나는 모차르트랑 결혼할 거라고 그랬었대요. 제가 잘생겼었어요. 아니 이렇게 바이올린을 딱 이렇게 들고 있는데 뭔가 그러니까 모차르트 음악도 그때 제가 들으면서 너무 예쁘다고 그러니까 소리들이 너무 예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크긴 했지만 이제 모차르트가 신동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듀지 그 모습 그대로 왁스워크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 것 같고 그냥 오빠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음악을 하게 되면서 항상 이렇게 정말 그냥 천국에서 바로 내려온 음악 같더라고요. 너무 완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클리니컬한 완벽이 아니라 정말 이 아름다움의 극치라고 할까? 이보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맞아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그래서 할 때도 별로가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막 그러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또 연주를 할 수 있는 음악이어서 하면서 항상 늘 행복하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상상하는 그런 소리와 음악은 정말 그냥 진짜 너무나도 완벽한
천국에 가야지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인데 나는 평생 동안 그런 소리를 내볼 수 있을까? 그런 음악을 땅에서 네, 그러니까 모차르트 그러니까 모차르트 음악에 맞는 합당한 그런 소리와 뮤직 메이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작가 중에 C.S. 루이스가 네. 있는데요. 그 Surprise by Joy라는 네. 책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Joy에 관한 거를 이제 썼는데 그 책의 한 부분에 Joy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기쁨 플러스, 그러니까 기쁨에다가 약간 뭔가 슬픔이 같이 함께하는 그런 기분인 것 같다고 그렇게 Joy를 정리를 했어요. 근데 뭔가 마음에 이 심장에 있는 스트링들을 이렇게 갑자기 누군가 이렇게 움켜주는 이런 그런 느낌? 근데 제가 모차르트 음악을 들을 때 아니면 할 때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너무 행복한데 뭔가 그 약간 슬픔이라고 표현하기도 뭐하지만 이렇게 가슴을 누군가 이렇게 그냥 약간 찌르기도 하고 조금 네. 이렇게 네. 그런 네 그래서 되게 조이를 주는 그런 음악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차르트. 모차르트 음악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 바이올리니스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레퍼토리를 남겨준 바흐의 음악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흐의 솔로 소나타랑 파티타를 이제 다 연주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이올리니스트들한테는 마운트 에베레스트를 이렇게 오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임무와 얘기를 하는 게 바흐가 왜 이렇게 감동적일까? 근데 공통적으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게 그 릴리지어스한 종교적인 그런 내용과 그러니까 그걸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제 그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 깊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것들과 완벽한 질서 속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감정들이 보통 우리가 질서 있다고 생각하면 아까 이런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드라이하게 네.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도 풍부하고 깊은 감성이 그 위에 얹어져 있기 때문에 바흐 음악이 그렇게 파워풀한 거다. 근데 정말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면서 연주를 하면서 물론 사실 연습할 땐 힘들어요. 바흐만큼 힘든 게 또 있을까 싶어요. 특히 네. 이제 뭐 퓨가나 이런 거는 너무 생각할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각할 거 많은 와중에 큰 그림을 또 그려야 하고 근데 연주를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이와 감동을 연주자도 스스로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음악이죠. 오늘 저희에게 3악장 라르고를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특별히 어때요? 그 라르고 느낌? 이, 사실 이 소나타들에 대해서 80년대에 네. 독일 바이올린 티처 그 헬가 테네라는 분이 이제 그분부터 이런 이론들이 막 시작이 됐는데 소나타 1, 2, 3번이 각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돌아가신 부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거기에 근거되는 것들을 소스들을 많이 찾으셨대요. 다르게 얘기하면 크리스마스, 이스터 그리고 저기 펜트코스트 이제 굉장히 썰름하면서 무게감이 있으면서 근데 굉장히 조이풀한 그런 느낌도 있고 라고는 위로부터 오는 따뜻한 위로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면서도 제가 위로가 필요할 때 혼자서 그 곡을 하곤 해요. 네.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이 들려주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같은 무반주 소나타 3분의 라르고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음악인으로서 한수진의 가장 큰 장점은 땡땡땡이다. 글쎄요. 아니 세 글자만 하면 저 진짜 글쎄요가 되는 게요. 아, 글쎄요입니다. 아니 제가 제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아마 그래서 이제 대가분들이 예를 들어 기돈 크레머께서 너무 다양한 그런 감정이 음악 속에서 들리고 진정성이 있는 연주자다 혹은 뭐 안드레 시프 선생님께서 첫 리허설 때 소리를 어쩜 그렇게 고급스럽게 예쁘게 잘 내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블 기틀 선생님께서 희망과 위로가 음악에 담겨있다란 저한테는 굉장히 좀 과분한 그런 찬사를 보내주셨을 때
정말 너무 감사했죠. 한수진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의 순간은 땡땡땡이었다. 비니엽스키. 비니엽스키. 네. 잠깐 콩쿨 얘기만 짧게 해주시죠. 그때는 성인 콩쿨은 처음이었고요. 네. 정말 무슨 여기서 입상해야겠다는 생각은 정말 요만큼도 없었어요. 진짜 경험 삼아 나간 거였고 레퍼토리도 쌓을 겸 그렇게 나간 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막 너무 시리얼하게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콩쿨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면서 연주도 이제 어느 정도 하고 그렇게 정말 준비 철저하게 된 상태로 출전을 하는데 그렇죠. 저는 파이널에 있는 곡은 아예 연주도 안 해본 상태에서 네. 그냥 갔던 거죠. 왜냐면 저는 파이널에 올라갈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가장 어린 나이였죠. 그 커트라인, 그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가장, 네네. 그러니까 그게 위로는 30살이었고, 네. 언더는 사실 제한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어린, 네, 그러니까 최연소로 출전을 했었고, 그랬는데, 제 파이널에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면서 기권할 거라고. 그치 연주를 네. 안 해본 곡인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게 온 유럽에 다 생방송으로 나가는데 망신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두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절대 나는 해서는 안 되는 거다 하고 엄마께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주어진 기회니까 한 3일 동안 생각을 해보고 왜냐면 제가 순서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한 5일 정도 여유가 있었거든요. 네. 파이널에 이제 12명이 올라가 있어서 고민해보고 결정해라. 안 해도 되니까. 부담감 가지지 말고. 안 해도 되니까. 네. 그게 키워드다. 핵심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정말 사실은 3악장 그 시벨리우스 콘체르토를 갖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시벨리우스 콘체르토랑 그다음에 또 비니아스키 폴로네이즈랑 있었는데 시벨리우스 콘체르토 3악장에 한 두 분이 제가 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주도 안 해본 상태고 마의 어떻게 해야 되겠는 그랬는데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습도 해보고 이제 기도도 하고 막 이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3일째에 딱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용기를 얻고 네. 그냥 그러면 해보자 했는데 그래도 사실은 이제 어린 마음에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그러니까 그 연주를 못 해봤다는 그 생각 자체가 그렇게 큰 무대에 서는 거에 너무 큰 이제 도전이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오히려 이제 거기 콩쿨 장소에 가가지고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제 순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딱 그 무대 문이 열렸어요. 무대 문이 열리는 순간 이제 조명이 너무 밝게 이렇게 그 무대 위에 비춰져 있고. 그리고 거기 오디언스가 꽉 차있고 어떤 사람들인지 입석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보는 순간 그냥 자연스럽게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책임져 주시라고 그냥 앞에 나가서 이제 악기와 둘이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연주는 생각이 안 나요 사실 어떻게 했는지 근데 끝나고 나니까 우리는 결과를 아는 거죠. 그죠? 마지막 순간에 근데 마지막 음을 하고 나서 그 반응이 저로서는 정말 기적 같은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 좀 숙연해지기도 하고 근데 도전하기를 너무 잘했구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생각을 음악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땡땡땡이라고 생각한다. 진심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진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진심이 통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곡가도 그 곡을 썼을 때 진심으로 그 곡을 썼을 거고 그거를 연주자는 이어받아서 청중에게 전하는 그런 미션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진심이 없이는 그게 잘 제대로 전달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나의 바이올린, 여기 지금 선생님 악기가 있는데 참 땡땡땡한 악기다. 말을 착하다. 잘 듣나요? 착하다. 이 아이는 착한 아이군요. 네, 착한 스라드예요. 보통 안 그래요, 악기가? 아니요, 안 그런 악기도 있고, 네. 좀 괜찮은 악기도 있고 한데 그게 연주자가 악기에 많이 맞춰야 하는 편이에요. 특히 스라드라는 네. 메이커의 악기는. 근데 이 악기는 제 음색도 좀 이해를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서로 맞춰가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장 좋은 바이올린 소리는 땡땡땡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연주자의 감정을 그냥 고스란히 담는 바이올린 소리? 그게 가장 좋은 소리인 것 같아요. 좋은 소리라는 게 단지 예쁜 소리나 아름다운 소리만은 아니잖아요. 악기라는 거는 정말 사람의 목소리 같은 그런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작곡가의 메시지에 제 컨베이어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반영하는 리플렉트하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인생에서는 아름다운 일들만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정말 고통과 또 슬픔과 고통받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정 뭐 이런 것도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표현하려면은 네 그런 네 바이올린 소리도 그거를 나레이터는 한 목소리로서 그거를 다 전달하고 담는 소리.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가 탄생하고 200년 후 이자이는 당시 헝가리 바이올리니스트인 찌게티의 연주를 그 바흐 무반주 소나타 연주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아 이 무반주 소나타들을 작곡하게 되었다는데요. 사실 이자이 굉장히 생소한 작곡가이고 이자이 무반주 소나타들은 음악인들도 그러니까 타 전공하는 음악인들에게도 익숙치 않은 작품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자이의 작품들이 신악 성소로 불릴까요? 소나타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바흐의 뭔가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자이만의 색깔을 입히는 그런 또 여섯 개의 소나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1악장에 1악장의 타이틀은 옵세션인데 옵세션. 네. 근데 그게 바흐에 대한 옵세션 본인이 작곡가에게 느꼈던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파티타 3번에 있는 그 첫 부분 따라란 딴딴빰 빠라라라 거기 그거를 이제 이 딱 잘라가지고 이제 그 모티프만 이렇게 해놓고 그거에 대한 약간 분노의 리액션 같은 걸로 왜 분노예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네. 근데 진짜 너무 그러니까 굉장히 그 모티프가 나올 때는 약간 바흐를 remember하는, 그러니까 기억하는 그런 느낌이다가 갑자기 현실로 이제 타임라인이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갑자기 현실로 와가지고 그 현실에서 이 막 분노와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느낌을 계속 이렇게 하다가 디즈리스임이 갑자기 나와요. 그건 죽음의 약간 그 심판 마지막 그렇죠 마지막 날에 네, 그렇게 이제 바흐의 모티프와 디즈리의 모티프랑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본인인 것 같아요. 아무튼 본인이 아니어도 프로타고니스트 그 주인공의 그런 리액션들이 계속 중간 중간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 I'm watching you. 아 진짜 그쵸?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오늘은 그 사악장. 맞아, 저도 선생님들 들어봤는데 뭐 이렇게 과격해요? 화려하고. 사악장의 타이틀이 레퓨리인데 근데 그 퓨리즈라는 존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정의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 너무너무 무서운 여자네요. 세 명인데 네, 세 명이 무서운 여자가? 그러니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죄 지은 사람들을 쫓아가가지고 이제 그 심판처럼 그러니까 벌을 주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 퓨리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어딘가를 이제 몰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다가 또 1악장에 있던 디젤 팀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좀 무게감 있게 임팩트 있게 나와서 뭔가 이제 하면서도 살짝 공포감을 느껴요. 잠깐만 들려줄 수 있어요? 그 공포감 현장감. 아니 표정도 돌변하셨어요. 어디 갔어요? 사랑스러운 하루지 바이올리니스트. 근데 이게 또 나와요 지금 사악장에. 이게 이제 여러 버전으로 나오는데 그 디지레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런 약간 공포의 소리가 들려오면서 정죄받은 사람들의 살려달라는 애원? 약간 그런 것도 좀 느껴져요. 근데 이제 그 바이올린의 저 폰티첼로 이제 이렇게 그게 어떤 주법이에요? 이렇게 브릿지에 가까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게 소름 끼친다고 이 소리가 자체가 하고
경배 받는 사람들이 어, 큰 느낌이면서 막 호소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제 반대로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또 노멀하게 아까 그 멜로디가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네, 아. 바뀌어서 나오는데 이제 그것도 뭔가 이제 이미 지옥에 간 사람들 저 멀리에서 다른 저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고통의 소리들 이제 그런 것도 상상하게 만들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퓨리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퓨리들보다는 이제는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이제 거의 마지막에 클라이맥스가 되는데 그 디지라의 네. 그 샘이 이제 딱 그 웨이트 중심을 잡아서 그걸로 끝이 나요. 끝에가 그러면 네. 뭐예요? 비극? 끝에가 그렇죠. 비극인 죽음. 거죠. 어, 그러니까 죽었어요? 그냥 심판. 심판. 심판이 된 거죠. 심판. 네. 이자이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2번의 4악장 바이올린 한스린 씨의 연주로 감상하러 가시죠. 질문이 뭘까요? 가장 좋아하는 연주자가 있다면? 아, 네. 저는 내용 전달자로 기동 크레마를 너무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사운드 면에서는 저는 제게 제 인생에 거의 첫 번째 쇼크를 줬던 요셉 하시드를 먹겠어요. 네. 네. 어떤 쇼크를 주셨어요? 그 퍼셀 학교 설립자분께서 네, 그 로열 아카데미 오브 뮤직 그 교수시기도 하셨는데 제 연주를 처음 들으시고 굉장히 생각나게 하는 연주자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연주자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 댁에 갔을 때 리코딩 하나 빌려주셨는데 제가 몰랐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옛날 분이신데 그러니까 20세기에 거의 가장 반짝였던 별 중에 하나였던 스무 몇 살 때 모차르트보다 더 일찍 그래서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리코딩도 그냥 제대로 리코딩하기 전에 테스트런 하는 거 몇 개만 남아있어요. 근데 아크론의 히브리 멜로디를 제가 들었는데 그 순간을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소리가 소리로 들리지 않았고요. 그냥 뭔가 약간 질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진짜 그 굉장히 thick한 벨벳 같은? 근데 그 벨벳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디론가 제 영혼에 이렇게 파고드는 마음 깊숙한 곳까지 그 벨벳으로 휙 감긴 나트 같은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은 못 잊을 것 같아요. 저에게 가까이 있는 걸로. 아,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다면? 아, LSO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랑 시벨리우스 할 때도 그때도 제가 근데 사실 어떻게 연주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대부분 보면 제가 가장 몰입했던 연주들이 나중에는 기억이 없더라고요. 기억이 남을 수가 없네요. 아,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연주 자체가 너무 행복했던 기억만 남고 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 했지 하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정도로 호흡도 좋았고 너무 행복했었던 연주였고 그리고 안드레 시프랑 같이 챔버했을 때도 네. 무슨 곡 했었어요? 그때 맨델슨 네. 그 섹스텟을 했어요. 아, 섹스텟. 네. 네. 피아노 섹스텟을 했는데 거기는 네. 바이올린이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솔로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 안드레스 만나기 전에 왜냐면 좀 무서우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왔기 때문에 근데 첫 리허설 때 그래서 사실 리딩 하다가 제가 놓쳤거든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래서 저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됐어요. 네. 오늘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솔로들을 하는데 솔로 끝날 때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적을 하셨구나. 이제 혼자 소심해져가지고 뭐라고 하셨지? 근데 제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 이쪽 귀가 안 들리니까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첫 번째 끊어 뭐라고 말씀하셨지?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했냐고 했더니 옆에 있던 분이 브라보라고 하셨다고 하죠. 그때 계속 너무 브라보. 그리고 이제 네. 두 번째 솔로가 나오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아, 이번에는 분명히 뭐라고 하신 걸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 또 물어봤더니 라비시모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탈수록 네. 그래서 아, 네, 첫 번째 그 실수 많이 했구나.
근데 진짜 너무너무 또 너무 행복했던 게 리허설 할 때는 템포가 조금 느리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좀 고민이 돼서 여쭤봤거든요. 템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빨리 하면 어떠냐 그랬는데 공연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이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때문에 완벽한 템포가 나올 걸 한번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공연에 들어가니까 선생님부터가 되게 익사이티드 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기분 좋게 행복하게 연주를 하시니까 딱 중간에 이런 오너먼트도 막 이렇게 리허설 때 안 하셨던 것도 막 이렇게 넣으시고 즉흥적으로 그런 걸 들으면서 또 너무 행복하니까 더 이렇게 이게 시너지가 이루어지면서 찬성 효과가 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연주가 너무 이제 서로 간에 다 행복하게 했었던 그게 생각나고 끝나고 나서도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해피하게 한 연주 정말 오랜만이라고 하시면서 네, 되게 그게 또 굉장히 기억에 남는 연주 중에 하나예요. 아, 연주 한번 보고 싶네요.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으로 감상하실 연주는 생상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수선 클래식 토크 콘서트에 출연해주신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의 인사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말 지난 1년간 물론 정말 많이 힘든 시간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 소소한 그런 감사함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위로의 시간 그리고 많은 사랑을 주고받는 시간 가지시기를 그리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